많은 창업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네. 이제 최종 6위 안에 드는 와. 수상을 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네. 울면서 했던. 저는 이제 작가님의 그 이력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자기 창업이라는 게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 생각이 정말요? 드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작가님이 어떤 창업을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신단 말이죠.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네. 공중 화장실에 소지품 분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실 방지용 잠금 장치 겸 선반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화장실 안에 들어왔을 때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 잠금 장치가 이제 선반 겸 잠금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선반을 화장실 들어와서 아래로 내리면 문이 잠기고 네. 네, 스마트폰 이런 중요한 물건들을 올려놓고 나갈 땐 이걸 챙겨야지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품이 있어서 휴게소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죠. 보통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이제 뭐 손잡이라 했나? 이걸 맞아요. 이렇게 돌려서, 잠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네. 이게 아예 선반 같은 게 아예 이렇게 완전 움직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의식의 출발이 이제 분실물 맞아요. 맞죠? 네. 사람들이 볼일을 보다가 뭐 가방이나 소지품을 놓고 이제 깜빡 잊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거를 네. 이제 굉장히 소중한 휴대폰을 네. 이렇게 화장실에서 분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네.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 때 그 아이디어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창업을 바로 하고 싶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창업 교육 굉장히 활발한데 제가 창업을 준비했을 때까지 만해도 그런 게 많지 않아서 나는 짱에서 나의 창업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할 때에도 나의 창업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곳, 창업을 배울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전략적으로 저의 직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직장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직장 내에서 또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창업을 준비하고 네. 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너무 신박하다. 네. 정말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그 화장실 관리 운영 측에서도 네. 분실물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란이 많이 겪잖아요. 맞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곤란이 겪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전부 다 이건 다 바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정말 그때는 창업에 대해서 이제 의지와 열정만 있었지 사실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정만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개발만 되면 정말 전국 전 세계 모든 화장실 설치될 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었고 이제 했는데 막상 시장에 딱 나와 보니까 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시장에 딱 일단 모를 것 같은데요? 일단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전 만들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창업은 이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네.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또 판매에 관련된 게 시작이고 네. 또 설치돼서도 그 이후 또 힘든 게 또 있는데 네. 바로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물건을 설치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던 게 저의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제품을 막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좀 판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회 나가기 전에는 네. 딱 만들고 그 시제품을 들고 일일이 접촉을 한 건가요? 맞아요. 그럼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이제 네. 엄청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이용해보신 분들은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객사가 아니라 네. 그 고객 중에서도 돈을 지불하는 구매자가 있고 또 이용자가 있고 다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네. 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제 귀찮게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권자한테 가기까지 또 굉장히 또 그런 네. 힘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초반에는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네. 창업 대회에 나가면서 이제 공중파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창업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그때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돼서 그때는 좀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방송 전에 네. 거절의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게 네. 뭐였어요? 일단은 네. 되게 귀찮아하세요. 바꾸는 것 자체가 일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다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B2B라는 이제 제품 서비스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고객이 개인 고객이면 B2C 고객인데 그쵸? 저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B2B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판로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가서 이거 해주세요라는 정말 영업을 아예 아래 단계부터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네, 울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신 거고 네. 방송에서
그 상을 타셨죠? 맞아요. 이게 네. 굉장히 전국적인 단위의 큰 창업 대회였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K 스타트업 경진 대회인데 네, 네. 15년도에 나가서 이제 한 3,100개 많은 창업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네. 이제 최종 6위 안에 드는 와. 수상을 네, 하게 돼서 네. 그때 정말 자고 일어나면 네. 막 메일이 막 30개씩 와 있었어요. 아, 네. 네. 막 이렇게 그 같이 사업 해보자고 네. 네, 막 대리점 제안도 주시고 많이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네. 네, 그렇게 또 제품을 알리고 네. 창업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해준 거는 이런 제품이 있다고, 이런 제품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유용하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에 알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힘들게 만들었던 그 제품의 재고를 네. 네,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가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원래는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창업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언론에 딱 보도가 되고 네. 뭐 많이 판매하고 하면서 학교나 뭐 기관에서 창업 기관 이런 데서 한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 창업 경험과 지식을 나눠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창업했으니까 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이제 교육을 좀 다니면서 네. 제품 홍보차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더 이제 자기 창업 콘텐츠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네. 또 나의 전문성도 또 쌓고 이제 요즘에는 창업할 때에도 창업자 자체가 또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많이 알리면서 네. 그리고 또 창업이 힘들어졌을 때에도 그걸 가지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 수익도 창출하면서 또 불안정한 또 수익도 또 예, 이제 보완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 강의 같은 거, 창업 교육을 하시면서 네. 이게 이제 자기 창업까지 이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자기 창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저는 창업을 실제 해보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창업의 경험과 지식 쌓기 위해서 창업 매니저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많은 창업가들을 만났고 네. 또 창업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하면서 창업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창업이 너무나 어렵고 위험하고 그쵸.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시대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50만 돼도 사실은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여태껏 쌓아왔던 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서 창업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네. 가장 안전한 창업은 자기 창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자기 창업과 저 태도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맞아요. 이 태도는 어떤 태도를 의미하나요? 일단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창업자와 창업가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네. 창업자라는 건 네.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대표자를 의미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창업가라는 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를 의미를 하고 창업가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산다면 네. 모두 창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창업가 또한 지금 현재 뭐 경험과 지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뭐 1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면 네. 모두 자기 창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창업가적 태도는 네.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네,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처럼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걸 자신의 경험과 지식, 콘텐츠로 만들어서 또 그걸로 창업을 하는 그런 네. 태도 그게 바로 자기 창업가적 태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책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네. 무엇을 하든 자기 창업가가 먼저 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네. 먼저 자기 창업가가 돼서 직장의 일을 내 일로 만들고 네, 사업을 할 때에도 자기 창업가가 먼저 돼서 사업의 모든 그런 경험과 지식을 기록하면서 쌓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창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자기 창업에 적합한 사람?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맞아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 제가 어제도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제 책을 읽은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직장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책을 냈다니까 그냥 어쨌든 네. 사서 봐야 되니까 네. 이제 뭐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창업 안 할 건데 하고 봤대요. 근데 읽어보니까 아 이건 자기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직장인이지만 어떻게 내가 일을 대하고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나중에 내가 퇴직하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하거나 했을 때에도 어떻게 내가 또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정말 자기계발서 제 책이 자기계발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창업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평생 성공하는 방법을 이제 알 수 있는 제가 이제 막 평생 성공 막 이러면 되게 거창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평생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바로 죽어서야 없어지는 나로 성공하는 게 왜냐하면 뭐 직장도 사실 영원하지 않고 사업도 그쵸. 정말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도 사실 요즘 경제 시장을 보면은 폭락하고 있죠. 나를 평생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평생 지키고 내가 평생 성공하는 건 나 자신으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 창업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누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그럼 이제 이게 선택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필수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책에서 책 자체 제목이 자기 개발 말고 자기 창업이라고 정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개발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자신의 뭐 기능이나 기술 개발하는 그런 개발만 하고 살았는데 이 개발은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나를 고용해서 써주길 바라는 되게 수동적인 태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개발만 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고 우리는 직장도 직장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도 회사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나 자신이 상품이 돼서 어떠한 조직에서 나를 고용해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기 창업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가 그럼, 된 시대죠. 그럼 만약에 이 영상 보신 분이 아 나도 이제 자기 창업하겠다 하면은 약간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7단계로 설명하셨잖아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창업자와 자기 창업가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현재 경험과 지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그 목표가 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책에서 말하는 자기 창업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창업을 하면은 1단계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일을 할 때에도 경험과 지식을 목표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배워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선택했던 그걸 또 그대로 담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어떻게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담았기 때문에 1단계는 경험과 지식이 목표가 되는 것이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험과 지식이 목표가 돼서 이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겠죠. 근데 그걸 쌓음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쌓는지 왜냐하면 뭐 경험과 지식 그냥 쌓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에 보면 우리가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기록해서 그걸로 창업을 하는 거랑 내가 자기 창업가가 먼저 돼서 난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해야지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창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경험을 쌓고 또 지식은 어떻게 쌓아야 내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정말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두 번째 상태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주변에 나누면서 주변에 또 피드백도 받고 또 이제 주변도 변화시키는 그런 것 단계가 이제 3단계까지 장애 창업가 단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창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그건 뭐 직장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 이후에 아니면 뭐 사업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많이들 이야기하는 1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창업을 할 때에도 창업을 하면 기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1인 기업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경험과 지식은 사실 날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험과 지식 이제 창업할 때 아이디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상품, 컨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단계가 네.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더해서 팔리는 제품으로 그런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단계로 보시면 되시고 5단계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1인 기업의 수익 구조를 갖는 거 네. 그게 바로 5단계고 6단계는 이 1인 기업이 이제 성장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성장하는 단계 마지막 7단계는 이제 자기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평생 성공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경험과 지식 목표로 일하고 또 네. 나중에는 그걸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책의 목차로 구성을 해서 네. 네, 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자기 창업 네. 이 책만 따라오면 누구나 네. 네,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그 표현 중에서 굉장히 그 참신하게 느껴졌던 게 이제 요즘에 뭐 워낙 그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 재테크를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내가 이제 맞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강하신데 이 근육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네. 이 근육 문명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문명이다. 네. 이것도 작가님이 맞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죠? 자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문명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 문명이라는 건 네. 사실 제가 금융 문명을 네. 제 친구한테 직접 들은 말이거든요. 제가 네. 제 친구가 이제 막 한참 막 이러고 주식 부민인데 네. 제가 주식을 안 해요. 네. 전 주식을 할 필요성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투자하기 그쵸. 바쁜데.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이 금융 문명 막 이슈되고 했을 때 네. 사실 금융문맹은 금융에 네.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지금 그 저한테 금융문맹이라고 하는 친구들 네.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그걸 그게 나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안 해서 위험한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지금 우리 채널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독서를 하지 않는 건 문 앞에 보물을 묻어두고 그 보물을 쓰지 않고 있는 거랑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걸 읽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그만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경험 과 지식이 있고 나로 성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네. 막 사업 성공하려고 하고 사업 끝나면 난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이제 공부하지 않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산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금융 문맹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금융으로 더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다 지금처럼 이런 100세 시대에 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금융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뭐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네. 이런 경제 공부를 막 하면 되잖아요. 네. 자기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일단 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창업 7단계 네. 그 단계로 해서 일단 경험과 지식이 목표가 되고 네. 그러면서 또 경험과 지식을 내가 기록하면서 쌓고 하는 이제 경험과 지식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평생 나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네.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자기 문명에서 이제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하면은 벗어날 수 있나요? 이게 약간 네. 이 자기 창업이라는 게 창업은 사실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템으로 이렇게 창업하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눈에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자기 창업이라는 건 정말 생활에서부터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활에서부터 나는 나로 성공할 사람이야. 나 자신으로 난 평생 성공해야 돼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내가 그거를 나만의 경험과 지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기 창업에 한참 몰두되면서 막 그 책을 집필할 때에 있어서도 유퀴즈 TV 네, 보는데 네. 이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웹툰을 만들어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봤거든요. 와. 근데 그거 바로 전 자기 창업가적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힘든 걸 겪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그냥 힘들었다 하고 실패로 그냥 끝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네.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누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창업가적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막 어떻게 딱 변화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에 가장 필요한 거. 네. 사실 이제 기업 창업은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창업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교육을 할 때 있어서. 근데 이 자기 창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저 응원을 더 많이 해주는 편인데 네. 꼭 가져야 할 거,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좀 오.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네. 지식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아는 걸 당연히 알 테니까 네. 더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막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네. 다른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막 창업 이렇게 저의 경험같이 나눌 때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고 그리고 또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경험과 지식을. 왜냐면 우린 창업할 때 막 엄청나게 성공한 막 그런 뭐 카카오 막 네, 이런 이야기보다 네. 오히려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1년 정도 먼저 해본 창업가의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이 더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초보가 초초보를 가르친다. 뭐 이런 그런 우리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잘 창업을 해야 성공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쌓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네.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요. 회사 다니기 싫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만약에 요청해서 그래 자기 창업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라고 하시면 상담을 하시면은 뭐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진로 관련해서도 또 많이 주변에서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교육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단순히 회사 다니기 싫고 하는 건 다 그렇거든요. 네. 그게 바로 주어진 일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자기 창업가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계속 동기가 안 되고 뭐 이런다고 하면 사실 요즘 이직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있는 것보다 제가 이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직장을 갖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어느 물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랑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너무 바뀌어요, 사람이. 네. 제가 창업 교육을 할 때도 팀빌딩을 먼저 하거든요. 네.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네. 팀빌딩을 할 때 이쪽 팀에 있을 때에는 막 천덕꾸러기처럼 막 대접을 받다가 다른 팀에 옮기면 네. 학생들의 경우에 다른 팀에 옮기면 막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사람이 어느 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오고 나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직장을 바꿔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그 사람과 케이스에 맞춰서 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창업을? 일단 네. 자기 창업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직장 생활 할 때에도 네. 왜 이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고 회사에 이렇게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할까라는 네. 걸 봤을 때 네. 이 회사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나중에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없는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기 창업 책을 내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뭔가 이론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자기 창업가인지 몰랐는데 내가 자기 창업가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창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도 직장이나 뭐 일을 할 때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경험과 지식 나로 성공하기 위해 살고 그렇게 그걸 목표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썼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MZ한테 거부감도 굉장히 맞아요. 크고 올드한 거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창업가적 마인드를 가져라. 네. 이 메시지를 하면은 사실 내일 아니야 내일처럼 인식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지식 쌓는 것들을 나중에 내가 내 브랜드로서 혹은 내 사업으로서 네. 연결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들면은 맞아요. 회사를 열심히 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진짜 네. 너무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창업가처럼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자기 창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초등 중등 교육 교육도 이제 막 그 창업 교육이 있는데 네. 그걸 좀 자기 창업 쪽으로 이제 바꿔보면 어떨까에 대한 걸 계속 얘기 중에 있거든요. 네네.
담당자분들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도 조금 조금씩 이제 책을 통해서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날도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생각하시게 이 자기 창업의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자기 창업의 리스크요? 예. 말장난 같은데 네. 자기 창업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자기 창업을 안 하면은 얼마나 리스크냐면 직장을 생활하면서도 그냥 돈 받기 위해 생활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남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때요? 그냥 치킨집 차리고 카페 차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랑 아예 다른 분야로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창업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아, 저도 그 퇴직자들 인터뷰하면서 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20대 청년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나 뭐 하지? 그래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다 50대가 제일 많아요. 네, 이제 와. 그 이제 막 내가 어떻게 창업하지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창업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미 경험과 지식을 쌓아오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퇴직자분들은 자기가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창업하는 자기 창업을 해야 하고 또 MZ들은 이제 앞으로 나중에 경험과 지식을 창업하기 위해 자기 창업가적 태도를 가지고 자기 창업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자기 창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자기 창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평생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여러분들을 투자하지 마시고 네. 내가 평생 나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나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네. 이거 정말 나 자신이 네. 상품이 돼서 그냥 뭐 다른 제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 하나가 나 자신 자체가 이제 상품이 돼서 나로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게 엄청난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자기 스스로로 성공을 하는 그런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 개발 말고 자기 창업의 저자 조빈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